두 형님들 정말 기대가 큽니다. 방어하는 칼날 화이팅! 방어하는 칼날 화이팅! 우리 교우들하고 교우들의 표시심을 감안해보자 많이 고생드렸습니다. 표시심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재밌게 보시고 돌아가시는 일이 큰 마음 안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보십시오.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. 네.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렇지만 않은 영화지만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배우 형님들의 연기에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최고의 영화를 본 것 같고요. 눈물이 나는데 뭔가 참으면서 본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.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한 영화는 오랜만입니다. 지금 이 한국의 현대사회에 꼭 생각해보아야 할 주제를 던지고 올해 정말 기대작이 될 것 같습니다. 대박입니다. 화이팅! 잘 되길 바랄게요. 화이팅! 화이팅! 방어하는 칼날 화이팅! 대박나십시오. 저에겐 딸이 있었습니다.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. 아버지였던 저는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피해자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딸을 죽인 놈들을 살해한 살인자가 됐습니다. 제 딸을 죽인 아이들은 우리 수진이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까요?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남은 인생은 없습니다. 당신들은 딸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? 모든 걸 잃어버린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한 채 등을 보이고 돌아갔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아버지를 잡아야만 합니다. 너무나도 슬퍼서 살인자가 된 이 아버지를 제가 잡아야만 합니다. 이상현 씨,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